여기는 잠실학생 체육관입니다. 이제 4쿼터 마지막 쿼터를 앞두고 있는 서울 SK 나이츠와 고양 고려온 오리온스의 시즌 네 번째 맞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 엘리오 플레이가 아주 멋졌습니다. 장석 선수와 오드리온 바세. 바세 선수. 예. 장재석이 뛰어 들어오던 바셋을 정확히 바라봤고요. 또 바셋이 여유 있게 골 밑에서 날아오르면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SK가 이제는 야투 적중률이 40%대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두 팀이 어느 팀이 내 외곽에 좋아 조금 더 빠른 게임 전개를 갈 수 있느냐, 이 빠른 게임 전개가 왜 필요하냐 하면 그만큼 득점을 올리는데 용이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빠른 플레이가 좋다는 거예요. 예. 언급해 주신 대로 이 빠른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득점 면에서도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조금 저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두 팀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김선영 선수가 운영을 하는 이 팀의 게임의 밸런스를 조금 템포가 지금보다는 빠른 템포의 게임 운영을 하자 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시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김경 전달해줬습니다만 김동욱이 따라오겠습니다. 예, 김동욱의 레이업입니다. 오늘 최부경 선수가 잘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중간이 조금 아쉬운 플레이들이 나와요. 네, 실책이 이제 나오는데 저럴 때는 물론 이제 혼자만의 책임보다는 선수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데서 이제 조금은 부족했다고 보여져요. 포스업을 시도했던 최준용, 앞에서 수비하던 최준수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지금도 선수들이 저럴 때 전부 바깥으로 퍼지는 건데 와이드 이제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예. 저게 앞쪽으로 미드아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 노출이 된 거죠. 물론 저것은 도움 수비가 오기 때문에 넓혀줄 때는 그것은 맞지만은 예. 이것이 균형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민수가 돌아섰습니다. 들어오는 최준용 선수를 바라봤습니다만 최준용 손에 걸리고 볼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에런 헤인즈가 달려 들어갑니다. 올려놓습니다. 에런 헤인즈. 지금도 또 스포크래요. 올려놓습니다. 에런 헤인즈는 지금 파울이 아니다. 파울 안 부러졌다고 이제 항의하는 구원의 표시인데 열린 기회 놓습니다. 김민수. 자, SK는 바로 타임 불러서 한번 끊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김준유가 김동욱에게 서두르지 않는 김동욱. 자, 김준유 선수에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신호를 보냈었고요. 앞쪽으로 에런 헤인스, 김민수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넘깁니다. 아, 끊지 못했어요. 손을 살짝 걸리긴 했습니다만 알클락시를 완성시키는 김진우 선수입니다. 자, 김진우. 자, 지금 또 신책 3개째 예. 김진우 선수의 파이팅. 아쉬운 4쿼터 초반에 흐름을 보내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10점 차가 됐습니다. 와. 점수를 더 벌릴 수 있는 기회 고양 오리온. 바운드 패스 에런 헤인즈 돌아섰습니다. 커너로 전달 김선영 발 맞고 나갔습니다. 네, 첫 게임은 바로 끊어줘야 되는데 그냥 지켜보네요. 예. 이게 왜냐하면 1차적인 이게 고비라고 봐야 돼요. 10점에서 지금 결국 이렇게 되면서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향 오리온 측에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고요. 자, 지금 플로어에 나가 있는 박지영 아나운서를 다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경기장에 외국인 선수들 가족들이 있는 것 같아서 누군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헤인즈 선수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문태종 선수의 가족들까지 경기장을 찾아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헤인즈 선수의 아내는 남편에게 SK 역시 특별한 팀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을 찾은 기분이 남다르다고 했고요. 후만에는 3살밖에 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어를 알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낮잠 시간이라 아쉽게도 경기를 못 보고 자고 있다고 하고요. 또 오늘은 명절을 맞아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고 하는데 전태풍 선수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낼 것 같고요. 문태영 선수의 가족들도 7년째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옮기는 팀마다 코칭 스태프들, 선수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고 한국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다고 입을 열었는데 특히 고향 오리온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팀도 너무 좋지만 무엇보다 아이들 학교가 집과 가까워서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 선수들 가족들이 응원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예.
문태종 선수의 가족들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아내분과 또 문태영 선수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그 안양 KGC와의 경기에서도 경기장을 찾아서 문태종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가족들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설날을 맞아서 잠실 학생체육관을 찾아서 문태종 선수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볼을 살짝 놓쳤습니다. 공격권이 넘어왔습니다. 샷코터 초반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을 이걸로 이제 때움을 하면서 결국 SK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죠. 예. 10점 차까지 벌어졌었는데 그리고 점차가 더더욱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단 SK가 득점을 올렸고요. 코너의 문태종 석점이 돌아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흐르는 볼 헤인즈 풋백 플레이 실패 손에 걸렸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김선영 열려있습니다. 김선영의 내역입니다. 10점에서 조금 더 달아나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오리온은 야 김진우의 엄청난 스피드입니다. 자 이걸 오늘 김진우 선수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게임을 많이 하고 있네요. 예. 어려운 4쿼터에서 지금 4득점 합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최종 양쪽으로 손에 살짝 걸렸으면 김민수 다시 잡았으면 더블팀 반대로 길게 보냅니다. 마이크가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팀인 실패. 광충 기어로부터 최두경이 잡았습니다. 정면 김선영 석점 기록입니다. 계속해서 잠실 학생체육관 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진우 선수가 저렇게 빠른 플레이로 속공을 지금 마무리를 해줌으로써 오리온의 지금 숨통을 틀어줬다는 거예요. 예. 공과 상관없는 쪽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너무 화이팅이 넘쳤어요. 예. 김진우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자, 리바운드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청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고. 예. 오늘의 아침은 내일의 아침일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삐끗하는 날이면 이제는 패배로 직결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나 오리온이나 다 같이 이 시점에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예. 아, 김태환 선수는 좋은 말씀 크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연규 이번에도 공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또 한번 반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포드는 이 싱글턴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포스트 공략을 하는데 이 포스트 플레이를 하면서 지금 에라가 계속해서 지금 유발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의 어떤 이럴 때는 작전 포인트를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자 그것이 과연 SK가 가능할지. 김진우 선수가 연습해서 반칙을 범하면서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됐고요. 화이트 볼을 살짝 끌렸지만 시간이 없어요. 5초, 4초, 3초, 2초 남겨놓고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서 이미 샷클럭 바이올레이션.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부경 선수는 시간을 샷클럭이 됐어요. 네, 역시 그 중심에 리바운드 중심에는 최부경이 있었지만 시간 오버가 된 거죠 타임에. 예. 득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고향 오리온 쪽으로 공격권이 넘어왔습니다. 김동우. 최진수 돌아 나왔습니다. 대각지점 던집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최진수. 아주 큰 골이 하나 터졌네요. 예. 자 위기의 순간에 봉착할 수 있었는데 결국 최진수 선수 이 석점 하나는 자 그대로 응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멍군을 해버리네요. 예. 데리크 화이트 선수입니다. 이게 지금 남은 시간이 5분 한 45초대로 떨어지는데 이 지금 8점. 예. 김동욱 점프에서 패스를 해줄 때 반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점 이상이 가게 되면 추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각적인 효과가 선수들이 굉장히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자 싱글턴이 지금 왜 빠져 있을까요? 게임플레이가 예. 김선영이 들어오면 화이트를 뺄 줄 알았는데 그냥 가네요. 계속해서 쉬고 있는 제임스 싱글턴 선수고요. 뭐 표정을 봤을 때는 글쎄 뭐 몸의 이상이나 그러한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글쎄 지금 이제 빠른 득점이 물론 필요하고 빠른 게임이지만
코스코에다 파이트가 들어와서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에런 헤인즈 페인트존 훅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진수 올라갑니다.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종의 리바운드입니다. 자, 그렇죠. 성공 봐야 돼요. 예, 최부경 주는 척하면서 본인이 직접 올라갑니다. 상황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람직한 게임의 이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저렇게 결국 이 자체가 이 최진영 선수가 오픈, 이 디펜스 리바운드에서 속공 게임으로 가담을 시켜주는 거죠 지금. 예. 본인이 드리블을 하면서 문태중 선수가 마치고 하면서 문태중 선수도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두 개를 부여받게 되는 최부영. 72-64 8점을 뒤져 있는 SK 나이츠. 오늘 3득점 모두 자유투로 올려주고 있는 최부경 4득점자. 두팀 합쳐서 오늘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기록해주고 있는 최부경 선수고요. 아, 그렇죠. 리바운드의 그 강점이 있는 최부경 선수. 예. 이것이 이제 어떤 아직까지 오늘은 그렇게 물론 연습량이 이 과거에 뛰다가 군대 생활을 하고 전역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팀플레이는 산만한 그런 것이 느껴지죠. 예. 자, 두 개 모두 성공시킵니다. 오늘 모든 득점을 자유투로 만들어내고 있는 최부경 선수입니다. 6점 차 앞서 있는 고향 어려. 자, 이번 수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할 수 있어요. 예. 예. 키를 넘겨줬습니다. 골밑 허희령 여의치 않았습니다. 문태종 타고 들어갑니다. 빙글 돌았습니다. 앞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까지 풀백 플레이 막힙니다.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리바운드를 제공권에서 아 정말 놓치게 되네요. 예. 최준용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자. 최준용도 이렇게 되면은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됩니다. 네, 그렇죠. 자, 두 개. 일곱 불만. 자, 이것이 이제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SK의 어떤 희망을 던져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예. 물론 하나는 성공을 했지만 7점 차입니다. 5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오늘 경기에 김선영이 외곽에서 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신호를 보내봅니다. 정면 김민수 최준영에게 어렵게 잡았습니다. 재빨리 외곽으로 김선영 원거리에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다투 문태종이 따냈습니다. 김동욱에게 외곽 득점이 꼭 필요한 시점에 지금 김선영 선수 성공하네요. 허희령의 석점이 들어갑니다. 허희령 결국 외곽이 좋다는 것은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뭔가 달아오는 나는 힘을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또 와 있는 오리온이고요. 필요할 때 딱 넣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레이스가 편안해진다는 거죠. 예. 오늘은 오리온이 지난 3연패 기간 중에는 외곽이 계속해서 허점을 보였는데 오늘만큼은 좋은 석점짜리가 터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지난 KT, 모비스, KG 시즌 모두 패배를 당하고 현재 3연패에 빠져있는 오리온인데요. 자, 문기원 감독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코가 여기 있어. 하려면 이렇게 그냥 재밌어 막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거랑 지워서 지워. 지금 들어가자마자 여기 누구야? 저 11 많은 사람이 스크린 오는 척해. 싫었어. 가는 척 하다가 스크린 하지 말고 그냥 가. 믿고 여기다 내려가라고. 그래놓고 여기 넓혀놓고 여기서 해. 그리고 얘 취미 시작하면 뒤따라 돌아가라고. 빨리 믿고 올라오고. 알아들어? 똑같아. 너 한번 하고 힘들지? 또 써니 일로 가고. 어, 괜찮아, 괜찮아, 수비. 야, 백코스의 세븐테 3점을 맞아, 그래. 현재 스코어 76-66, 10점 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가 서울 SK 나이츠에게 10점을 앞서 있고요. 그렇죠. 아, 사실
SK가 앞선 동부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62대 60 결코 많은 득점을 올리면서 경기를 따는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접전 상황에 물론 귀중한 승부를 찍었지만 결국 오늘은 어떻게 보면 플레이가 동부전도 마찬가지고 조금 뻑뻑한 느낌을 주는데 예. 이것을 장승자들이 많은 SK가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되냐 하는 앞으로 때문에도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10점차 한 자릿수 점차로 좁혀 놓느냐 아니면 다시 멀어지느냐. 최부경 골밑에서 두 점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최부경 선수 2득점. 예. 예. 드디어 최부경 선수가 필드골을 기록합니다. 예. 허일령 선수의 석점짜리는 SK의 힘을 빼는 석점짜리였거든요. 예. 높게 뛰어줍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뻔했어요. 예. 허일영과 헤인스의 킹드플레이 득점과 연결되지 못했고 최준용입니다. 정현최준용 타고 들어갑니다. 본인 직접을 넣었습니다. 최준용 오리온도 순간적으로 방심을 했어요. 예. 예. 최준용 선수도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10점이 6점으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10점 차리로 가게 되면 어려워져요. 예. 김동욱 선수의 뱅크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준용 선수가 주는 척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해결을 했습니다. 진짜 최준용 예. 선수가 아까 인터뷰하는 것도 많지만 참 요새 예능 프로가 대세인데 이 최준용 선수는 뭐 예능에 나가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입담도 가지고 예. 있어요. 좀 무뚝뚝한 듯 하면서도 툭툭 내뱉는 멘트가 굉장히 좀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 팀의 또 이제 분위기를 예. 띄울 수 있는 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나의 스피드를 모처럼 보여주는 SK 나이스 뭔가 밀고 최부경 득점까지 성공시킵니다. 지금 득점은 최부경 선수의 정말 좋은 득점이 하나 나왔네요. 예. 완급 조절을 하면서 수비를 따돌리면서 언더핸드 샷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정말 칭찬을 해줘야 돼요. 예. 이제야 자, 비로소 드림 나오죠. 예. 자 이게 밀집됐어요. 자 헤인즈 선수 따돌리고 자 이걸 지금 언더샷으로 올라가죠. 예. 예. 최부경 선수가 이제야 어느 정도 예열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진수 선수가 저것을 후리스로를 주더라도 좀 강하게 수비가 됐어야 되는데 예. 오리온도 역시 수비에 대한 허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점이 금방 이렇게 좁혀지는 그런 또 실수를 이제 범하는 거예요. 예. 오늘 설날을 맞아서 잠실 학생 체육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집해 계십니다. 응원전도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만큼은 사실 뭐 응원하는 팀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팀을 떠나서 승패 자체를 좀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구정 첫날인데 예. 물론 내일이 공휴일이지만 이 관중이 그래도 상당히 구정 날 많이 오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만큼 어저께 이정현 선수가 농구팔을 더 뜨겁게 달고 줬고 예, 예, 이런 것이 오늘 최준용 선수하고의 그 싸움도 볼거리가 된 거죠. 예. 펑퍼 바로 여기가 공격 봤잖아 위에서. 그럼 네가 바로 와서 픽게임을 해라. 제스가 카운트 안에 중수가 맞죠 스위치에서. 그럼 뭐 에런이라. 그럼 네가 이거 올라가야 돼. 제스가 유파마. 10점 차였는데 이제 넉점 차가 됐습니다. 76대 72고요. 최유승 감독도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점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타임아웃을 불러놓고 코치들이 상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픽앤롤 작전으로 가는 건데 자 이것이 결국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헤인즈한테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여져요. 예. 자. 자, 그렇죠. 헤인즈와 피켓노더. 김동욱. 에런 헤인스. 화이트가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 수비를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가요? 예. 자, 어렵게 발을 때 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고 수비가 몰렸어요. 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봉태전. 외곽으로 전달. 김동욱. 손가락 다섯 개를 펴보이면서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5초 미만으로 가죠. 3초 남겨놓고 쏩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김동욱. 자, 이것이 또 이제 김동욱 선수의 매력이에요. 예. 네, 이승현 선수가 빠진 이 오리온의
그 어떤 크러치의 능력을 김동욱 선수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김선영의 스피드 거울로 돕니다. 슛모션 위에 당하는 최부경 베이스존에서 여의치 않습니다. 화이트 올라갑니다. 석선 불발 튀어나온 볼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최준용 다시 최부경 점프슛 정확합니다. 최부경 이제 감이 조금 게임이 끝나갈 때 되니까 오죠? 네. 예. 그만큼 자유투로 게임 감각을 끌어올렸고 예. 오늘 복귀전인데 최부경 선수가 이렇게 되면 더블 더블을 기록합니다. 네 예, 그렇죠. 11득점에 예. 10리바운드 몸이 풀린 이후에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최부경 김동욱의 석점포입니다. 네 예, 결국 김동욱 선수 해결을 해주네요. 예. 야. 1분 40초가 남아있는 오늘 경기 조금 이 점수는 남은 시간에 비해서 멀어져 보여요. 예, 또 한 번 최부경 이번에는 득점 불발 자 10번 바른 스피드 김동욱 멈춰서 있습니다. 자, 시간을 다 써야 되겠죠. 석공에서 예, 예. 지공으로 전환했습니다. 역시 그렇죠. 템포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지혜롭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에런 헤인즈 무리하게 올라가봤습니다만 아, 턴오버가 나옵니다. 김선영이 잡아냅니다. SK를 도와주는 헤인즈 선수의 그 무리한 눈길이라고 봐야죠. 예. 김선영 직접 돌파 이후에 득점까지 올립니다. 자, 조금 멀어져 보이지만은 희망은 그렇다고 아주 버릴 수는 없는 SK예요. 예. 5점 차. 자, 연승을 노리고 있는 SK와 연패 탈출을 바라고 있는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슛모션 이후에 뛰어들어갑니다. 김동욱 외곽으로 최진수 벗겨내고 후레이 직접 드라이브인 득점입니다. 최진수입니다. 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골이 허용한 게 아닌가 보여지네요. 예. 7점 차가 됐습니다. 83대 76. 최진수가 여유 있게 여러 선수들 여러 수비 수풀 해치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의 벤츠의 모습 모든 선수들이 일어나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수비에서 이제 도움 쪽에 조금 더 네, 디테일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 네, SK가 아쉬운 거죠. 가면 누가 여기 있어 누가 기훈이 기훈이 기다렸다 정확하게 가 구 정확하게 가 정확하게 그리고 들어가면 위로 빨리 붙어서 김진효 야 김진효한테 빠르다 끝까지 끝까지 7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SK가 지금 7점을 뒤져 있는데 경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세 번의 이제 플레이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감독을 입고 나온 네, 문경 감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세 번의 득점이 가야지만 결국 이길 수 있다는 거고 예. 이 58.2초에서 과연 SK가 이번 공격에 성공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이 기회를 완전히 버릴 수 있느냐 또 한 번의 찬스를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58.2초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네, 그렇죠. 김성현 군대원님은 석점짜리가 들어가면 아주 좋은 거고 예. 최부경 골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아트 최진수가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야. 김진우 뛰어들어갑니다. 반칙으로 끊고 있는 김선영 유파울이 아니냐라는 제스처의 김진우 선수인데요. 지금은 뭐 7점이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을 뭐 그렇게 파울에 너무 그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지금 뭐 볼은 어차피 오리온 볼이고 예. 두 팀 모두 팀 반칙 4개씩을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이 다음 반칙부터는 자유투가 적용이 됩니다. 자연적인 파울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네, 이제는 파울 작전을 들어가는 파울이니까 자유투를 내주는 거죠. 변기훈 선수가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45.8초가 남아있는 오늘 경기
사실 추일승 감독도 다른 어떤 경기보다 앞선 이 KGC전 직접적으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팀과의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부분은 정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경기였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3강 구도로 계속해서 갈 수 있냐 하는 게 지금은 다소 조금 멀어져가지고 삼성하고 KGC하고 양강 구도로 이게 이제 형성이 돼 가는데 예. 오리온이 결국 오늘 같은 경기를 이제 오늘을 이김으로 해가지고 다시 3강 구도에 뛰어들어야 되겠죠. 예. 자, 선두 싸움에 다시 한번 물씨를 지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 고향 오리온. 김민수 직접 던집니다. 수학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진수가 뛰어 올랐습니다. 자, 이제는 뭐 거의 네, 게임이 넘어갔다고 봐야 예. 돼요. 오늘 경기 마무리 수순을 향해 접어들고 있습니다. 뭐 굳이 달라붙지 않고 있는 SK 선수들이고요. 제자리를 네.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에런 헤인스. 포기하는 방법을 배우는 순간 그것은 이제 습관이 되는 건데 예. 자 지금 시간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어느 정도 뭐 지금 볼을 던졌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최부경 선수 볼 끊겼습니다. 장대석 떠들지 않습니다.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2초 1초 이렇게 오늘 경기가 마감됐습니다. 설날에 펼쳐진 서울 SK 나이츠와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의 경기 84대 76으로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가 승리를 거두고 3연패 후에 짜릿한 승리를 맛봅니다. 네, SK는 최보경이라 하는 걸출한 선수가 군전역을 했지만 결국 오늘 모든 게임 내용에서는 오리온이 앞서는 경기를 펼쳤다. 그만큼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 결국은 이 김동욱 선수가 이승현 선수의 빈자리를 충분하게 메꿔주는 경기 운영을 한 것이 3연패를 끊으면서 오늘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연패 탈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선두권을 압박할 수 있게 된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고요. 서울 SK는 직전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연승까지는 이어가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